달고 맛있는 꽃감이 기억력을 회복시키고 인지 기능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곶감의 새로운 기능성 효능이 입증된 건데요. 설을 앞두고 지역 특산물인 곶감 판매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과 경상대는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물질을 투여한 실험용 쥐에게 곶감 추출물을 섭취시킨 결과 쥐의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밝혔습니다. 곶감 추출물을 섭취한 실험용 쥐들은 순간 공간 인지력과 단기 기억 능력, 장기 기억 능력 등 세 가지 실험에서 정상쥐와 유사한 행동 반응을 보였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뇌신경 전달 물질로 알려진 아세틸콜린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다시 회복시켜줌으로써 그러한 결과의 일환으로 인지기능과 기억능력에 대한 개선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연구진은 특히 곶감의 항산화 기능과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비타민C가 사과와 시금치의 2배, 홍시보다 6배 이상 높은 100g당 130mg이나 함유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특히 뇌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아스파르트산과 뇌신경 전달에 도움을 주는 글루탐산이 다량 함유된 것도 발견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곶감의 새로운 기능성 효능을 과학적으로 최초로 구명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고 최근 수확량이 급증하여 판매가 어려운 떫은감과 곶감의 소비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이번 연구 결과는 설을 앞두고 상주와 안동, 예천 등 경북 북부 지역의 특산물인 곶감 농가의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